하나님 말씀 시편 79편 13절입니다. 시편 79편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목장의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배경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이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아삽은 그때 상황을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철저히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폐허가 되고 더럽혀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주위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아삽은요, 이런 슬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철저하게 망해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언약으로 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긍휼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긍휼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 형벌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비록 잘못하여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기 위해서 징계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엾게 여겨서 돕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멸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엾게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나에게 응답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징벌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죠.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열방으로 인하여서 수치와 부끄럼을 당하고 또 거룩히 여김을 받던 성도들이 철두철미하게 파괴되었던 까닭은요,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과 은혜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세요. 행여나 어떤 죄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한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요,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등진 부주의한 일, 또 고의로 잘못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이방의 대적에게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는 못했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잘못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것, 어쩌면 마땅한, 당연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짖을 그런 가치도 없는, 그런 염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왜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했어요. 주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아삽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긍휼을 불러오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원히 감사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오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오늘 여기 시인은 나 자신이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목장의 양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은혜를 또 그 긍휼을 이미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맞고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주일 19일 주일은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생업 현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감사하는 그 중심 위에 더 큰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감사의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표식으로 예물도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의 열매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삽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중심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대대에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긍휼함을 입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대에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시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대대에 전달하기를 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보증해 주고 계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역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긍휼,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삽처럼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은 것이 맞으면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위하여, 나에게 응답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으셨다고 우리는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피시면서 오늘도 응답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삽처럼 기도하기만 하면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요, 바벨론의 칼날보다 더 무서운 사단의 세력이 항상 우리 앞에 진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네, 바벨론의 공격이었죠.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삽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긍휼을 베푸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흑암의 세력이 진치고 시시각각으로 공격해온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흑암의 세력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흑암의 세력을 깨뜨려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흑암과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불러오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응답의 시각이 되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 누리는 귀한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